이런들 오늘은 자동차 트레일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T5 스토리 모드를 하시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차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둘은 다른 오브젝트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죠. 조빌트 팬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냥 트럭이에요. 근데 굳이 팬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도 연결이 가능해요. 조빌트 헐러, 보시면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MTR 패커, 심지어 팬텀 웨지까지. 이렇게 다니면은 이제 무적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닥터도 있었군요. 얘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닥터고 파이팅! 갈 수 있어. 참고로 연결하는 법은 매우 간단해요. 뒤쪽으로 가시면 그냥 저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냥 출발하시면 되고요. 빼고 싶다 그렇다면 PC 기준으로 H키 그러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트레일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둘 셋 여기다가 하나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 보시면 두 개씩 붙어있는 바퀴가 두 개씩, 앞쪽에는 지지대가 달려있는데 운행할 때는 얘가 올라갑니다.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는 자동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가 달려있습니다. 뒤쪽에는 발판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뒤쪽에 테일램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두운 도로를 달릴 때 뒷차가 얘를 인지할 수 있어요. 제가 실려있는 차들을 대충 볼게요. 앞쪽에는 빨간색 클래식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내부가 구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제 자동차 모델 랭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트레일러랑 자동차랑 한 몸이에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슈퍼카 같은 경우는 내부로 볼게요. 역시나 내부 구현이 안 되어 있죠. 어차피 이 차는 못하니까. 다음에는 내부 들어볼게요. 제가 자동차를 미니건으로 쏴볼게요. 발사! 발사!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전혀 데미지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트레일러 본체를 때려볼게요. 발사! 아, 본체를 때려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요 이거. 와, 정말 끔찍하군요. 먼저 사막에다가 트레일러를 소환해주고서 여기서 이제 별을 다섯 개 띕니다. 물론 완벽하게 막진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번에는 호밍라처를 발사. 빵이야. 그렇죠, 역시나 폭발 데미지는 받아야죠. 이번에는 정착폭탄 준비하시고 빵이야. 나이스 샷. 한 발에 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스토리 모드에서 가끔씩 스포이 되거든요. 제가 시민차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결국 시민차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저는 지금 조빌트 팬텀 커스텀을 타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바로 오른쪽, 오른쪽. 이게 차가 길기 때문에 선의 각을 진짜 크게 잡아야 돼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브레이크 많이 잡고, 많이 안 잡으면 이렇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갑시다. 제대로 속도 적당히 줄이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 앞에서는 드리프트. 아, 드리프트 안 되죠. 왼쪽. 와, 정말. 제가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로 올라가 볼 거예요. 출발 하트. 누군가는 불가능하다 했지만 저는 갈 수 있어요. 보시면은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조빌트 팬텀 커스텀. 와, 이게 진짜 코어 힘이 장난이 아니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개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제가 공중에서 한번 떨어져 볼게요. 출발 하트. 갑시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천천히. 안돼 안돼, 차가 길어요. 뒤쪽으로. 무기중심이 뒤쪽에 쏠려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과연 여기서 꽝. 아니, 생각보다 별일이 없었어요. 막 엄청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아, 물론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죽었습니다. 이건 게임이니까 살았죠. 어, 미끄럼틀이다. 가자, 출발트. 보시면은 미끄럼틀을 탈 수가 없네요. 이게 제대로 안 가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슈퍼카를 한번 실어볼게요. 이쯤에다가 900클릭 됐습니다. 완벽해요. 뒤쪽에 차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출발. 물속에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갈게요. 오른쪽으로. 오케이, 세차 완료. 이번엔 제가 스턴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로 와서 원돌이 스타트. 보시면은 원돌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되는구만. 오 마이 갓.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들죠. 근데 찾으면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